롯데호텔이 어버이날을 맞아 요양원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특급 호텔의 셰프가 직접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했는데요. 현장에 정세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성가 요양원에 나와 있습니다. 롯데호텔은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마련했는데요. 이곳에선 지역 어르신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는 샤롯데 봉사 사회공헌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롯데호텔 임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동호회 샤롯데 봉사단과 성가 요양원의 인연은 지난 2015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당시 샤롯데 봉사단은 꾸준한 관심과 후원을 약속하는 희망 드림터 2호점 현판을 성가 요양원에 전달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2016년에는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 선수가 방문해 300인분의 특식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롯데호텔의 셰프가 직접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선철 조리장은 어르신 120명을 위해 한식부터 중식, 양식, 일식, 후식까지 약 30종의 메뉴가 마련된 뷔페를 직접 준비했습니다. 이후 단원들은 어르신들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2-3매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호텔에서는 맛이 조금 진하고 이런 쪽을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나이 드신 어른이다 보니까 좀 싱겁게 저염식으로 그런 메뉴를 구성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요리사니까 좀 나이 드시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직접 와서 참여하고 그러면 좀 보람도 느끼고 아버님, 어머님 같은 그런 부모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정의 달을 기념한 봉사활동은 제주에서도 이뤄졌습니다. 지난 7일 성시돌 요양원에서 이뤄진 행사에선 단원들이 선물한 카네이션을 달고 입장한 어르신들이 어버이날 노래를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롯데호텔의 사회공헌 활동은 올해 더욱 확대됩니다. 지난해에는 유니세프 아시아 어린이 교육 후원 프로그램 스쿨스포 아시아 캠페인과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 지원을 위한 대한소방공제회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와 상생을 추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기획한 마음 편한 사회공헌 활동 시리즈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미혼모 분들을 위한 저희 사회공헌 활동을 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사적으로 유네스코나 유니세프 같은 NGO 기구들과도 추후 모금 활동, 기금 활동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46번째를 맞은 어버이날, 따뜻한 한 끼에 담긴 진심으로 어르신들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팍스경제TV 정샘입니다.